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죠? 목사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일 이제 만나겠네. 이제 오늘 먼저 내일 만나기 전에 성경 공부해야죠. 자, 기도하고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우리 더 신나게 찬양할게요. 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2과 저번 시간에 룻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두 번째 룻에 대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룻.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방인 룻. 다시 한번 더. 이방인 룻.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보고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이웃의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자, 오늘의 우리 외울 말씀, 요절 말씀을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유,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더 붙여서 읽어볼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아, 이것은, 다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말씀이 룻, 나오미에 대한,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룻과 나오미. 맞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에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비를 오지 않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가족은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 이방 땅, 이웃 나라로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던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 10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이제는 그 세 여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인 바로 룻에 대한 이야기요. 누구라고요? 룻 맞아. 자, 룻하고 나오미 드디어 다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 동네 사람 중에서 나오미네요, 나오미. 나오미가 아니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울고 있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쁘고 명랑하다는 뜻이야.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마라가 무슨 말이냐 하면 슬픈 불행이야. 얼마나 나오미가 마음이 힘들었으면 나는 기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유가 뭐였지? 맞아. 하나님의 벌을 받았잖아.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내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는 이제는 슬픔이야. 왜 슬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거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기도 하고 또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훔치기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똑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선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모두 그 죄악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물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하고 룻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룻이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밖에 곡식이 많이 열려서 제가 흘려 있는 것, 땅바닥에 있는 것이라도 이삭이라도 주워 올게요. 그래서 우리 먹도록 합시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서 그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라. 밖에 가보니까 잘 익었지, 그지? 보리도 잘 익고 추수할 때가 다 돼가지고 밭에 다가 있는 거야. 이 밭은 누구의 밭이었나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였지. 그래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응원을 했더니 바로 종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보아스의 이 밭에 바로 룻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왔던 거야. 땅바닥에 떨어 있는 이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이 추수를 할때 이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막 모으다 보면 떨어진 것들을 다 줍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가도록 해주는 것이 그 나라 풍습이었던 거야. 그래 이제 룻이 열심히 바닥에 이렇게 죽고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보면서 안 보던 여인이 저기 있네. 그래서 종을 한명 불러가지고 묻는 거야. 저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지. 그때 종이 얘기하는 거야.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밭에 와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땅바닥에 흘려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일하는데 보니까 오전 내내 일하면서 조금밖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인을 좀 불러오너라. 불러와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열심히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나의 소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하세요. 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친절하지, 그치? 그러면서 아무도 당신이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명령하겠어.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젊은 사람들이 길어놓은 그 물, 그렇게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루시 얘기하는 거야. 어머머머, 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이방 여인을 그렇게 원래 안 하는데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정말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많이 위로받고요. 또 제가 다른 여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말씀 하나하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루시 얘기했어요. 너무 좋지. 맞아요. 보아스는 친절하게 얘기했어. 이유가 뭘까? 당신의 남편이 죽은 그 엄마와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친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친절해야 된다고. 따라 해볼까? 친절. 친절이 뭘까?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주고, 가깝게 지내는 걸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친절해요? 아니면 막 빼앗기를 받구나? 아니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면은 친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 혼자 밥 먹는 친구라든지 외로운 친구들, 혼자 놀고 있는 심심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외국 사람 같이 보인다, 그지? 독일 사람. 독일 사람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친절하게 얘기 답해주고 대답해주고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특히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친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집에서는 더 친절하게 엄마 도와주고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친절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자,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보아스가 맛있는 볶음 곡식을 룻에게 배불리 먹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힘내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 종에게 부탁하는 거야. 저 룻, 저 여인이 이삭을 잘 줍도록 괴롭히지 말고 특별히 그 여인을 위해서 이삭을 좀더 많이 흘려줘. 바닥에 좀 흘려가지고 많이 가지고 갈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더 친절하게 말해주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친절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혼자 있는 자,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서 함께 해주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자, 안내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친절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꼭 잊지 말기를 바래요. 뭘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바로 그 사랑을, 그 친절함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이 추운 우리 룻이 이제는 집으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주면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또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거둬들이게 해주셨어요. 어머머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 루세, 주여. 이 루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루스는 이제 그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오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맞아요. 꼭 기억하길 바래요. 뭐라고요? 오늘 첫 번째, 맞아.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집안에서 친절하게 또 대해야 된다는 것, 엄마 아빠한테 친절해 놓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받은 은혜, 친절, 누구에게나 친절하세요.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그 친절함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일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가족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내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선물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준비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도 또 준비하지, 그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다음 주도 준비하기도 하고. 내일 우리 친구들 선물은 남자들은 보니까 공룡 좋아한다 그래서 헬륨 풍선 공룡을 준비했고, 우리 여자 친구들은 멍멍이 이쁜 강아지가 따라오는 강아지. 이렇게 떠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따라오는 강아지를 헬륨 풍선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팝콘도 준비했고, 또 목사님이 만드는 맛있는 주먹밥도 있지요. 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또 가족끼리 앉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츄스.